18강의 2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 내비를 찾은 스토리텔링, 얼마나 신선한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을 찾고 싶어요. 아, 진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상징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면서도 시인인 사람입니다. 난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진짜 잘한다 싶은 사람들이 몇 있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일단 정치가 쪽으로는 이재명 지사 말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 경기도 도시에 네. 말 똑부러지게 잘하고,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유시민 작가라고 해서 하는데, 그 양반도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유식한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어. 그 친구도 하버드 나왔다는데, 나이에 비해서 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개그 쪽에 있어서는 요새 역주행하는 사람 있지? 인천을 대표하는, 개그맨이라고 하는 지상렬. 지상렬은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 같아.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박한 용어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뛰쳐나오는지. 그좀 준비해서 따라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 안 돼. 아유, 그 사람은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되게 잘 했는데. 자, 스토리를 3단계로 분석하면 첫 번째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아, 선생님, 읽어줄게요. 어차피 해석을 할까요? 멜빌이라는 사람이 홀슨이라는 부부를 방문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자기가 봤던 전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첫 번째 내용은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이 멜빌이라는 작가가 방문했던 홀슨이라는 부부. 이 부부가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분명히 무슨 곤봉을 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그 곤봉 어딨지? 갈때 보니까 그냥 같은데? 아, 곤봉을 찾았어. 그 나중에 멜빌이라는 작가를 만나가지고, 아, 근데 곤봉 그거 어디 갔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었는데요? 이랬다는 거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생하게 얘기를 잘 했는지, 듣는 사람이 실제 그게 있었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잘 전달했다. 스토리텔링을 참 잘했다. 그 일화를 쓰고 있는 거지요. 자, On a visit one evening to Nathaniel Holson and his wife. 방문했을 때 그런 뜻이지. 어느 날 저녁 누구를 방문했을 때, Nathaniel Holson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을 방문했을 때, Herman Melville이라고 하는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의 작가가 told them a story of a fight. 전투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 주었어요. 어떤 전투인지 생략됐지요? 관계대명사 뒤 생략됐습니다. 그가 목격했던 전투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어디에서 목격을 했어? On an island in the South Seas. 남해 바다 이런 말인데, 남해지, 남쪽 바다인데, 보통 그 사우스 시스 그러면 남태평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그가 목격했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 줬는데, in which,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One of the Polynesian warriors, 폴리네시아의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had wrecked havoc among his force with a heavy club 그랬어요. 이 폴리네시아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have wrecked, 하복, havoc, 큰 피해를 입혔다. 라는 거지요. 그, force는 적입니다. 적. 그 적들 사이에서 엄청난 해를 입혔다. 근데 뭘 가지고? 이제 무거운 클럽, 곤봉을 가지고 적지에다가 큰 해를 입혔다. 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Striding about the room, 방 여기저기를 큰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스트라이드 성큼성큼 걷다. 여기 이제 ing가 콤마 앞에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 쓰인 거지, 그렇지? 방 여기저기를 막 성큼성큼 걸어다니면서 Herman Melville이 demonstrated 보여주었다는 거죠. 뭐를 보여주었어요? The feat of bravery and the desperate drama of the battle. 그 전쟁의 절박한 이야기, 드라마. 그리고 feat of bravery, 용맹의 위협. 이런 것들을 시연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뭐 곤봉을 어떻게 휘둘러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그쪽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고 막 이런 거를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막 보여준 거지. 모노드라마인 거네, 모노드라마. 어? After he had gone, 그 작가가 간 이후에 Mrs. Horson, 홀슨 부인이 thought, 생각했어요. She remembered that. 그녀가 that 이하를 기억한다라고 생각했어. 뭐를 기억한다라고? He had left empty-handed. 그가 빈 손으로 떠났다라는 걸 기억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Where is the club? 아니, 그 곤봉은 어디 있지? 어떤 곤봉? Will which Mr. Melville was having about him so? 멜빌 씨가 laying about him,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휘둘러대던 그 곤봉은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Mrs. Horson maintained that. 이 홀슨 부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He must have taken it with him. Must have PP는 과거에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가 틀림없이 가져갔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search of the room revealed nothing. 방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나타내준 게 없었죠. 찾아보니까 없었다 그런 얘기지. revealed nothing.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는 거지. 나는 못 봤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가져가긴 가져간 모양이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지. The next time they saw him, 다음에 그들 부부가 그를 봤을 때 they asked him, 그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What happened to the club? 그 곤봉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지. 의주동이면서 간접 의문문인데 일단 여기 의문사가 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what had been happened? 일단 happen은 수동태 못 쓰니까 what had been happened?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하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 곤봉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It turned out that 자, 드러난 사실은 that 이하였는데 there was no club. 곤봉이 없었다라는 거야. 곤봉이 없었다. It had simply been a figment of their imagination. 곤봉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였었다? 그들 상상 속에 꾸며내어진 것이었다. 라는 거죠. 상상 속에 어떤 한 요소였다는 거지. 요소였다는 거. Conjured up by the vividness of Melville's narrative. 멜빌 이야기의 생생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conjured, 떠올려졌던 그런 상상 속의 단편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이 Herman Melville은
훌륭한 이야기꾼, 스토리텔링의 대가였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농담을 우리가 많이